지금도 살아계셔서 영원한 사랑과 생명이 되시며 우리를 사랑하시되 이처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예정된 승리 가운데 말씀을 따르는 성도들이 선교센터에 모여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심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드리옵나이다. 먼저 이 시간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세상 염려, 근심, 걱정, 교회가 닥치고 있는 상황과 역경으로 인해 낙심하는 모든 불신의 생각들을 불같은 성령님을 보내주시어 이 시간 다 불태워 소멸시켜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온 나라가 불법이 난무하고 상식과 질서가 무너지며 정치, 경제, 안보, 외교, 교육 모든 면에서 너무나도 어려운 난관에 처해 있습니다. 이때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한 모든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자유대한민국을 굳건히 지키며 구속사 전파의 중심국가 제사장 나라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교회를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아버지께서 세우신 평강제일교회를 말씀과 기도로 잘 지켜내지 못하고 사명 다하지 못한 저희들의 부족함을 이 시간 자복해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불법 전거자들로 인하여 정문이 가로막혀 교회 밖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말씀을 따르는 성도들이 정문 기도회와 연합 기도회, 아침을 여는 구속사 만나, 수요일에 만나는 하늘 만나, 청년들이 거두는 만나를 통해서 폭포수같이 쏟아지는 말씀으로 무장하여 어둡고 긴 광야 생활을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원하신 계획과 섭리 안에서 아버지의 정하신 때에 방법으로 교회가 회복되고 정상화된다는 것을 믿고 끝까지 남는 자가 되어 교회와 구속사 말씀의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모든 법적인 분쟁, 송사 사건이 하나님의 선한 도움의 손길로 승리의 판결만이 내리시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구사 말씀 전파의 사명을 위해서 선봉에 서서 이끌어가시는 이세연 목사님, 사람의 힘으로는 감당하기 힘든 구속사 사명의 짐을 지고 몸을 아끼지 않는 일사각오 순교 정신으로 충성하고 계십니다. 먼저 성령님이 함께해 주셔서 영력을 7배나 더하여 주시고 목소리가 가르지 않도록 건강을 지켜 주시옵소서. 이세연 목사님을 둘러싼 모든 은혜의 사건들이 무혐의 불기소 처분으로 종결되어 구속사 말씀 전파를 방해하는 모든 계략과 장애물이 완전히 소멸되게 하시고 구속사 시리즈 12권 3권이 아버지 영광 받으시기에 가장 합당한 시간과 방법으로 출간되어지도록 모든 여건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2024년 교회 회복을 위한 특별 구속사 세미나를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온 열방에 흩어져 고난을 겪고 있는 말씀의 성도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구속사 말씀으로 모든 한란에서 속히 건진받고 응답받는 축복의 세미나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불법 정거책으로 인해 성전 밖에서 세미나가 진행되지만 공의의 하나님께서 구속사 말씀을 방해하는 모든 악의 세력들을 진멸시켜 주시고 교회를 정상으로 회복시켜 주셔서 다음 세미나는 준비해 두신 여주 연수원에서 온 열방이 기쁨으로 함께 세미나를 할 수 있도록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세미나 준비를 위해 수고하시는 모든 손손길 천천만만의 형통의 복으로 가득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 구사 말씀을 위해 크게 쓰시는 이승현 목사님을 통해서 생명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성령님께서 강림하여 주셔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말씀을 듣는 저희 모두에게 구사 말씀과 교회를 지키는 데 큰 힘과 위로와 소망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파트리스 성가대와 관현악단의 믿음으로 준비한 힘차고 아름다운 찬양이 아버지께는 큰 영광이요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는 큰 힘이 되고 말씀을 듣는 저희는 한없는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합 기도회를 통하여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고 예배 시종을 아버지 하나님께 위탁하며 항상 승리케 해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 받들어 감사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에는 다 같이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파트리스 성가대 찬양 있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파트리 성가대 은혜스러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렸습니다. 여러분, 전기 나가니까 캄캄해지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끊어지면 모든 게 캄캄해집니다. 그래서 다시 전기가 들어오면 환해지듯이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회복이 되면 모든 캄캄한 게 다 빛으로 환하게 바뀌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갈렙에 대한 구속 경륜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한 것을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 갈렙은 주전 1485년에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주전 1446년 출애굽할 때는 갈렙 나이가 39세였습니다. 그리고 이듬해 주전 1445년 가나안 정탐꾼으로 부름받았을 때는 40세에 부름받았다. 여호수아 14장 6절 7절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면 갈렙은 39세가 되도록 그의 젊은 인생을 어둡고 캄캄하고 암울한 시기를 지내왔습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일제시대에 태어나서 젊은 시절을 일제시대에 다 소비했다면 얼마나 그 인생이 어둡고 캄캄한 암울한 인생이었겠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갈렙은 이런 어둡고 암울한 시기에 우울병에 빠지지도 않고 또 자살하려고 시도하지도 않고 자신의 불행한 인생을 한탄하지도 않았습니다. 갈렙은 오히려 더더욱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한 이듬해에 주전 1445년 그 유다지파 74,600명 엄청난 많은 사람들 가운데 정탐꾼의 지도자로 선택을 받았던 것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민수기 32장 12절 말씀 보니까 갈렙은 이방 사람입니다. 그나스 족속 여분네 아들 갈렙이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방 사람으로서 얼마나 많은 차별 대우를 받고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러나 갈렙은 오직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모든 인생의 어두운 고난을 뚫고 승리하여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도 나의 어둡고 암울한 인생을 탓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부모 탓으로 돌리지 말고 또 주변에 있는 사람을 원망하지 말고 그럴수록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갈 때에 갈렙처럼 하나님께서 반드시 붙들어주시고 크게 쓰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갈렙이 정탐꾼으로 다녀온 후에 그 과정 속에서 어떤 사람이었느냐 하는 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갈렙은 정탐꾼으로 뽑힐 때 자기 자신을 부르신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각자 여러분을 불렀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 아닙니까? 내 발로 내가 걸어서 여기 왔지만 그러나 그 이면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앉아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부르심에는 분명히 목적이 있습니다. 목적. 우리가 허다못해 아들이라도 야 누구야 부르잖아요. 부르심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아버지 왜요? 어, 저 물 좀 갖다 줘라. 응? 뭔가 목적이 있잖아, 목적. 하나님께서 갈렙을 유다 지파의 대표로 열두 정탐꾼의 하나로 부르셨는데 그 부르심의 소망, 부르심의 목적을 정확히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 열두 정탐꾼을 보내기 직전에 호세아의 이름을 여호수아로 바꿔주셨습니다. 한 지파에 한 명씩 12명의 족장들, 지도자들이 뽑혀가지고 앞에 쭉 섰습니다. 모세가 그 앞을 지나가면서 호세아 앞에 멈췄습니다. 야 호세아, 너는 오늘부터 이름이 호세가 아니라 여호수아라. 이름을 바꿔주셨어요. 그 이름을 바꿔주신 하나님의 구속 경륜이 무엇입니까? 이번 8월 1일, 2일 특별 구속사 세미나가 더케이 호텔에서 열리는데 그 세미나에서 호세아의 이름을 여호수아로 바꿔준 하나님의 구속 경륜을 우리가 공부할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호세아만 여호수아로 이름을 바꿔주셨을까? 벌써 세상에서도 야 눈치가 있어야지, 착하면 삼천리지, 깨달아야지 이런 말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아니 12명 줄 서 있는데 다 놔두고 호세아의 이름만 딱 바꿔줄 때 이것은 너희 12명의 정탐꾼 중에서 호세아가 여호수아로 이름이 바뀌었다. 여호수아가 너희들의 지도자다. 이것을 모세가 알려준 거예요. 또한 가나안 땅을 앞으로 정복해야 되는데 이 가나안 땅 정복의 지도자가 여호수아가 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것입니다. 민수기 13장 16절 말씀 보니까 이는 모세가 땅을 탐지하러 보낸 자들의 이름이라. 모세가 눈의 아들 호세아를 여호수아라 칭하였더라. 이름을 바꿔주었습니다. 신명기 3장 28절 말씀 보세요. 훗날 모세가 죽기 직전에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가 너를 대신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갈 지도자가 될 것이라 알려주셨습니다. 신명기 3장 28절에 너는 여호수아에게 명하고 그를 담대케 하고 강경케 하라. 그는 여호수아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요단강을 건너가서 네가 볼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로 기업을 죽이라. 이렇게 여호수아의 사명을 알려주신 겁니다. 갈렙은 정탐이 시작될 때에 호세아의 이름이 여호수아로 바뀌는 것을 보면서 아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이 무엇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18절 말씀 보세요. 너희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마음의 눈이 밝아져야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부르심의 소망을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갈렙은 왜 하나님께서 정탐 시작하려고 하는데 호세아를 여호수아로 바꿔주셨는지 그리고 왜 이 중차대한 일에 자기를 부르셨는지 그 부르심의 소망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첫 번째로 정탐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왜 하나님께서 열두 정탐꾼을 가나안에 정탐하라고 보냈습니까? 그것은 가나안 땅에
올라가지 말라라고 보내신 겁니까? 올라가라고 보내신 거 아닙니까? 올라가라고. 올라가는데 어느 길로 가야 될지,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될지 이것을 파악하라고 보내신 것입니다. 신명기 1장 22절 말씀 보세요. 어느 길을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회복해 하자. 이것이 정탐을 보낸 목적입니다. 목적. 그렇다면 정탐하고 와서 아, 어느 길로 가고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올라갑시다. 이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정탐하고 와가지고 한다는 소리가 아, 올라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부르심의 목적을 잃어버린 겁니다. 두 번째, 정탐의 지도자가 누구입니까? 12명 중에서 여호수아만 이름을 바꿔주신 것은 12명이 다 각 지파의 대표지만 그 중에서도 여호수아가 너희들의 책임자다. 여호수아가 너희들의 대표라는 것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갈렙은 정탐의 목적이 무엇이며 앞으로 누가 지도자가 될 것이냐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세상에서도 야 이놈아 눈치가 있어야지 그런 말 하잖아요. 응? 벌써 12명 가운데 여호수아만 이름을 바꿔줄 때 응? 눈치가 있으면 아니죠. 우리는 믿는 사람이니까 영치가 있어야지. 응? 영적으로 깨달아야 된답니다. 영치가 있어야 돼. 응? 아, 하나님의 뜻이 여호수아에게 머물러 있구나. 이것을 알아채야 된다는 거예요. 응?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것도 부르심의 소망, 부르심의 목적이 있습니다. 응?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렀습니까? 우리를 통해서 전 세계 열방에 구속사 말씀을 전하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아, 우리가 사단법인 세계 구속사 말씀 본부를 만들어서 열심히 구속사 세미나를 하고 구속사 아카데미를 통해서 많은 목사님들, 주의 종들에게 구속사 말씀을 전하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우리가 교회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쫓겨나다시피 내몰렸지만 그런데 우리는 교회 안에 있을 때보다 지금 더 열심히 열정적으로 더 거대하게 구속사 운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목사님들이 외부 목사들이 깜짝 놀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우리 성도들의 헌신이요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 일입니까? 그런데 오늘 2부 예배 광고하는 거 보세요. 응? 구속사 운동센터에 유사단체를 만들어가지고 응? 지 맘대로 구속사 전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광고하고 있으니 얼마나 할 일이 없고 응? 얼마나 배가 아프면 그렇게 광고를 하겠습니까? 응? 여러분 사춘이 논산다고 배 아프면 안 됩니다. 응? 남이 잘 되면은요 박수 쳐주고 기도해 주고 더 잘할 수 있도록 용기를 심어줘야 되는 거예요. 응? 저는요 응? 저 불법 청구하는 자들이 구속사 세미나 하는 거 아카데미 하는 거 기도해 줄지언정 방해하지 않습니다. 다 아버지 일이고 하나님의 역사인데 잘할 수 있도록 밀어줘야죠. 응? 여러분 소가지 좁게 가지지 마시고 항상 넓게 가지세요.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습니다. 옛날에는 수돗물이 없어서 그 빗물이 얼마나 귀했습니까? 비가 오면은요
양재기에다가 다 빗물을 받습니다. 요만한 양재기에다가 빗물 받아봤자 얼마 받습니까? 거대한 다라이에다가 물 받으면은요 엄청나게 받아요. 목욕하고도 남아요. 응? 마음이 커야 하나님의 은혜의 비가 쏟아집니다. 응? 소가지가 좁으면은요 맨날 다 잃어버리고 그것밖에 못 받는 거예요. 우리 말씀편의 선자들은 다 소가지가 큽니다. 얼마나 큰지 몰라요. 우리는 전 우주 세계를 담고 있어요. 그러므로 누가 이기겠습니까? 누가 더 하나님의 은혜를 받겠습니까? 오늘도 마음을 넓히시고 늘 편안한 마음으로 내가 할 일만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에베소서 4장 1절 말씀 보세요.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라. 공동 번역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일하다가 감옥에 갇힌 내가 여러분에게 권고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불러주셨으니 불러주신 목적에 합당하게 살아가십시오. 응? 각자 저와 여러분을 불렀습니다. 우리는요 전 세계 열방에 구속사 말씀을 전하라고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이 일을 위해서 생명 바쳐 헌신할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비록 내가 직접 외국에 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직접 구속사 현장에 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못 입고 못 먹지만 애끼고 모아서 구속사 운동을 위해서 헌신할 때에 바로 여러분들이 부르심에 합당하게 목적에 합당하게 행동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고난과 어려움이 닥친다 할지라도 아버지께서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의 소망은 전 세계 열방에 구속사 말씀을 전하는 것이니 이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동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기뻐하시고 여러분 인생에 천천만만의 복이 쏟아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큰 두 번째로 갈렙은 정탐꾼에 뽑힌 이후 항상 여호수아 편에 섰습니다. 첫째로 갈렙은 정탐 내내 하나님을 온전히 쫓았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14장 24절 말씀 보세요. 자,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무너무 멋있는 말씀이잖아요. 자, 시작. 오직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쫓았은즉 그의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요 40일 동안 정탐을 마치고 돌아왔을 때 주신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1차적으로 이 말씀은 40일 정탐할 때 40일 내내 갈렙은 하나님을 온전히 쫓았다는 말씀입니다. 정탐을 시작할 때부터 진행할 때 정탐을 마칠 때까지 그리고 정탐 갔다 와서 보고할 때까지 갈렙은 일관되게 하나님을 쫓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전히 쫓았은즉은 무슨 뜻입니까? 히브리어로 말레라는 단어죠. 이 단어의 강조형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말레는 가득 차다, 충만하다는 뜻이죠. 그러므로 갈렙의 마음 속에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충만했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충만했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부르심으로
충만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두 번째로 갈렙은 정탐후 보고할 때 가나안에 올라가자라고 외쳤습니다. 민수기 13장 30절 말씀 보세요.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안돈시켜 가로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열 명의 정탐꾼이 아, 그 땅이 좋긴 좋지만 네피림 우선 아낙 자손이 키가 장대한 자들인데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취하지 못합니다. 이기지 못합니다. 이렇게 보고하는 거예요. 백성들이 야, 못 올라간대. 큰일 났어. 여기저기서 웅성웅성거리고 야, 큰일 났다. 우리가 가나안만 바라보고 왔는데 못 올라간다니 말이 되냐 이러면서 소리가 난무했습니다. 그때 갈렙이 백성들을 안돈시켰다. 조용히 시켰다는 거 조용히. 영어로 be quiet, 조용히 해. 하나님이 올라가라고 하셨는데 올라가자. 반드시 우리가 능히 이긴다. 탁 선언한 거예요. 갈렙은 하나님이 부르신 목적을 깨달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갔다 와서 올라가지 말자라고 말하라고 보냈습니까? 올라가라고 보낸 거 아닙니까? 그 부르심의 목적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나머지 10명의 정탐꾼은 여전히 가나안에 가지 못한다.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은데 저 사람들이 보면은 어떻게 보이겠느냐라고 소리쳤습니다. 아니 네피림 후손 아낙 자손 그 가나안 족속의 키가 정해져 있는 거지 그 키가 늘어났다가 줄어들었다 그럽니까? 똑같은 사람이야. 똑같은 사람. 그런데 10명이 볼 때는 어머 우리는 스스로 보기 메뚜기 같아. 저 사람들이 보면은 더 작게 보이겠지. 왜 스스로 메뚜기라고 생각하냐 이 말이죠. 그러나 갈렙은 똑같은 사람인데 그 사람들을 보는 순간에 야 저것들 우리 밥이구나. 김밥이 좀 크긴 크구나.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우리 밥이다. 사람은요 마음먹기에 생각하기에 달려있는 거예요. 스스로 보기에 나는 메뚜기 같대. 저것들이 볼 때는 더 작게 보이겠지. 지는 거예요. 야 저것들 우리 밥이다. 김밥이 좀 커서 그렇지. 충분히 먹을만해. 이렇게 믿음으로 마음 먹고 믿음으로 보면은 그분이 이기는 겁니다. 이 말을 듣고 민수기 13장 31절에서 33절 말씀을 듣고 온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며 슬피 울며 부르짖었습니다. 민수기 14장 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민수기 14장 4절 말씀 보니까 야 장관 한 명 세워가지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소리쳤습니다. 여기까지 가데스 바네아에 올 때까지 1년 2, 3개월이 지났는데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광야를 거쳐왔습니까? 그런데 이제 와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나님께서 부르신 부르심의 소망을 잃어버린 소리였던 것입니다. 그때 모세와 아론이 너무 다급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땅에 바짝 엎드렸습니다. 야, 너희들 이러면 안 돼. 그런 마음으로 모세와 아론이 바닥에 바짝 엎드렸다.
민수기 14장 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갈렙은 세 번째로 여호수아 편에 섰습니다. 옷을 찢고 하나님께서 가나안을 반드시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선포했던 것입니다. 민수기 14장 6절 말씀 보세요. 여호수아와 갈렙이 옷을 찢었습니다. 8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면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그 땅은 과연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2명이 정탐꾼 처음 출발할 때는 하나가 됐습니다. 야, 우리 잘 정탐해서 잘 보고하고 또 어느 길로 올라가야 될지 어느 성읍으로 올라가야 될지 잘 우리가 파악해서 보고하자. 마음이 하나 됐어요. 그런데 40일 정탐한 후에는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10명은 여호수아를 대적하는 자가 되고 한 명 갈렙만이 여호수아 편에 섰습니다. 참 신기하잖아요.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10명과 한 명으로 나눠졌어요. 그런데 10명은 순수한 이스라엘 사람, 이 한 명은 이방 사람 그나스 족속 출신의 갈렙이에요. 여호수아 갈렙이 선포합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우리에게서 떠났고 여호와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니라.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선포하였습니다. 그때 온 회중이 화가 치밀고 분노해서 돌을 들어가지고 여호수아 갈렙을 쳐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여호수아 갈렙이 돌에 맞아 죽기 직전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위엄, 하나님의 이 영광이 갑자기 회막 위에 촥 나타났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이 무섭고 두려운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벌벌 떨면서 자기도 모르게 돌을 다 내려놨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갈렙처럼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믿음으로 살면 죽을 위기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겁니다. 절대 죽지 않고 망하지 않습니다. 갈렙은요, 이 영의 눈이 열렸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여호수아에게 머물러 있다. 그래서 여호수아의 이름을 바꿔줬지 않느냐? 나는 누가 말하 그래도 여호수아 편에 서겠다. 그래서 10명이 다 똘똘 뭉쳐도 거기에 가담하지 않았습니다. 여호수아 옆에 딱 붙어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가나안에 올라가자 능히 이기리라 선포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깨닫고 마음의 눈, 영의 눈이 열리셔서 여러분은 갈렙이 여호수아 편에 쓴 것처럼 그 나라 갈 때까지 말씀 편에 서시고 예수님 편에 서셔서 반드시 전 세계 열방에 구속사 말씀을 전하는 위대한 구속사 운동의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갈렙은 살아서 가나안에 들어가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가나안 땅을 악평했던 10명의 정탐꾼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다음 날 아침에 보니까 다 하나님의 재앙으로 죽어서 시체가 되어서 발견되었습니다.
민수기 14장 3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두 사람은 반드시 살아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라고 선포하셨습니다. 민수기 14장 24절 말씀 보세요. 오직 내 종 갈렙은 그의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쫓았은즉 그의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라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10명의 청탐꾼과 그들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은 달라야 됩니다. 마음이 벌써 달라야 돼. 우리 마음 속에는 아버지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충만하게 채워져 있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민수기 14장 30절 말씀을 보세요.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로 거하게 하리라는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왜?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이 주신 땅 가나안을 악평했습니다. 오늘 우리 입에서도 악평하는 말이 나와서는 안 됩니다. 원망하는 말이 나와서도 안 됩니다. 늘 감사하고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고 그래서 백성들을 안돈시킬 때 바로 그분이 살아서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내가 10명이냐 갈렙이냐 어떻게 비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무슨 말을 했는데 막 사람들이 웅성웅성거리고 막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만합니다. 그럼 여러분은 악평한 겁니다. 여러분이 무슨 말을 했는데 백성들이 안심하고 안돈하고 조용해지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갈렙처럼 믿음으로 말한 겁니다. 오늘도 남은 생에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이제 갈렙처럼 악평하지 말고 백성을 안돈시키고 갈렙처럼 올라가지 못하리라는 저 10명을 배격하고 능히 올라가서 이기리라 믿음으로 외침으로 이제 갈렙과 같은 믿음으로 여러분을 통해서 구속사 말씀 운동이 반드시 성취되고 가나안에 죽지 않고 살아서 변화되어 다 들어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만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애절하고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제 저희들이 교회에 들어가지 못한 지 1년이 가까이 돼가고 있지만 늘 저희들의 마음이 천국을 향하게 하시고 교회를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고 포기하지 않고 정문에서 끊임없이 눈물로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3년 공생애 동안에 어느 누구도 영접해 주지 않으므로 감람산으로 갈릴리 바라도 이리저리 쫓겨다니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헤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반드시 교회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온 성도들이 구속사 말씀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8월 1일 2일 또 8월 15일에 성도들의 특별 구속사 세미나와
목회자 특별 구속사 세미나가 열리오니 아버지께서 많은 분들을 불러 모아주시고 이번 세미나를 통해서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 구속사 세미나 참석한 모든 가정과 교회마다 근심, 걱정, 염려, 어둠은 다 물러가게 하시고 참석한 순간부터 만사 영통의 복이 쏟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도들의 영혼을 노락질하고 교회를 가로막고 구속사 말씀을 짓밟는 모든 악의 세력을 진멸시켜 주시고 그들은 스스로 내부 분열이 일어나서 스스로 망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억울하게 고소당하여 괴로움 당하는 청년들과 윤리어 회원들과 많은 성로님들이 싸우니 아버지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반드시 무혐의 불송치로 끝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16명의 억울하게 면직된 모든 목사님들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오늘 또 여러 가지 병마로 고통당하는 분들이 믿음으로 아픈 곳에 오른손을 얹고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나의 오른손이 아니라 주님의 십자가 마르지 않는 피 묻은 손으로 직접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마야 물러갈지어다. 모든 암세포는 박멸될지어다. 이 시간에 주의 은혜로 모든 병이 깨끗이 나을지어다. 가정가정마다 근심이 없는 천천만만의 복이 쏟아질지어다. 오늘도 너무나 크신 은혜 감사하여 귀한 예물 드리고자 하오니 아버지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거룩한 모금이 반드시 교회를 회복하는 물질이 되고 구속사 말씀이 전진하는 거룩한 마중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옵고 존귀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내주 충만 교통하심이 오늘도 갈렙처럼 부르심의 소망을 깨달아 끝까지 말씀 편에 서서 충성하기를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생업과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